안녕하십니까. 수암 연태입니다. 오늘은 명리 구구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명리 구구단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명리 구구단의 말은 제가 명리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명리 구구단이라는 명칭을 붙였냐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 명리 공부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금은 저 어느 정도 높은 경지에 나름대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된 게 저도 그 처음에는 죽어라고 열심히 그 명리책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데도 사실은 사주를 보는데 이 사주가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주가 안 보인다고 이렇게 통상 표현을 하죠. 사주가 안 보이길래 야 이게 왜 그런가 제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야 안 되겠다. 지금부터 다른 공부도 중요하지만 암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6개월 동안 기초부터 다시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암기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 명리학 공부하는데 상당히 그 이해력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명리학을 시작하는 사람이든 아니 현재 그 명리학을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년씩 이렇게 배웠다든가 1년씩 배운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이 명리학 구구단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리학을 배우기 전에 일단 명리학의 구구단을 암기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수학 공부를 하는데 구구단 없이 수학 공부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명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명리학의 구구단을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 외울 때 무슨 의미를 알고 외웠습니까? 전혀 의미 없이 그냥 외웠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공부하는 그 명리 구구단은 이유도 묻지 말고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우듯이 명리학 구구단도 그냥 의미 없이 외워야 됩니다. 이 명리학 구구단이 암기가 된 사람은 아마 다시 명리학 책을 보고 또 강의를 들을 때 상당히 어떤 그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명리학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도 이 명리학의 그 명리 구구단이 완전히 우리 구구단 외우듯이 암기되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이 명리 구구단을 암기하시고 명리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명리 공부하는 데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천간과 지지가 있죠? 이 십천간과 지지를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제가 물어봅니다. 자, 천간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외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잘 외웁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명리 공부 한 달만 하신 분 아니면 뭐 일주일만 하고 하루만 공부하신 분들도 아마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못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외우는 거 바로 외우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외우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계임신경 기무정병 을갑. 한번 따라해보세요. 계임신경 기무정병 을갑. 예. 그래서 천간을 외우더라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 계만 외우시지 마시고 거꾸로 계임신경 기무정병 을갑을 자연스럽게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임신경 기무정병 을갑 이렇게 외우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중간에 기가 있으면 기무정병 을갑 계임신경 이렇게 갈 줄 알아야 되고 기경신 임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10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또 역행으로 또 중간에 어떤 을이 나오던 갑이 나오던 병이 나오던 기가 나오던 아무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순행 역행을 바로 머릿속에서 입에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축다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차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순행 역행이 안 되면, 12운성이나 아니면 대운, 대운을 쓸 때 여러분들이 대운이 한눈에 쫙 안 보여요.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주의 천간이 양이냐 음이냐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대운이 역행하고 순행하죠. 이게 돼야 바로 대운 역행 순행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주를 보고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로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숙달시켜야 됩니다. 이 천간뿐만 아니라 지지도 순행 역행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지지 한번 외워봐 이렇게 하면 대개 99% 100명 중에 99명은 심지어는 99.9%가 지지 한번 외워봐 그러면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요술 해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지를 외울 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요술 해 이렇게 안 외운 사람 있습니까? 99% 거의 100%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우는 사람은 아 당신은 명리학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명리의 구구단을 아직 깨우치지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지를 외울 때 그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지를 외울 때는 지지는 우리의 사계절을 의미하잖아요. 사계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계절 겨울은 뭡니까? 해, 자, 추월이 겨울이죠. 그 다음에 봄은 뭡니까? 인묘진. 여름은 가을은 그래서 앞으로 지지를 외울 때는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수 이렇게 계절별로 암기를 해요. 이렇게 계절별로 암기를 해야 나중에 12 운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아마 제가 실전 명리 소개할 때
전 강의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그랬어요. 12신사이나 12운성이 한눈에 보인다. 12신사이나 12운성이 한눈에 보이려면 지지를 이렇게 계절별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12 지지를 외워라 그러면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자, 이것도 여기로 가야 돼요. 역. 순행은 그렇게 하는데 역행도 외워야 되잖아요. 역행. 역행은 축자의 수류신 미호사 진묘인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묘가 있으면 진묘인 축자의 수류신 이렇게 가야 돼요. 유가 있다. 유가 있으면 신미호사 진묘인 축자 이렇게. 수류신 미호사 진묘인 축자 이렇게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역행과 순행이 지지의 역행과 순행이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 12 신살이나 12 운성이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한눈에. 다음에 강의하겠지만 12 신살이나 12 운성을 다음에 강의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강의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요. 필기. 나름대로 한국말로 갑을병정복이 경신임계 개임신경 기무정공과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수류신 미호사 진묘인 축자 이렇게 써가지고 계속 이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3개월 동안 매일 머릿속에서 시간 날 때마다 암기를 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 사고 36하고 이렇게 구구단 외우듯이 진묘인 축자의 수류신 미호사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돼야 앞으로 명리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지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